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친근한 벗으로 거듭나고 있는 제한중국동포 대표 방송 KCNTV 한중방송입니다. 영등포 소식입니다. 영등포구가 3년 만에 여의도 벚꽃길을 제한적으로 개방한 데 이어 31일로 예정됐던 개방 일정을 봄꽃 개화 시기에 맞춰 4월 2일부터 10일까지로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영등포구는 연이은 비 소식과 예년에 비해 낮아진 기온으로 개화 시기가 수일가량 늦어짐에 따라 당초 31일로 예정됐던 개방 일시를 그보다 이틀 연기한 4월 2일부터로 변경해 개방하여 여의도를 찾은 상춘객들에게 보다 따뜻하고 화사한 산책길을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개방 일정은 다소 변경됐으나 개방 시간 및 통제 구간, 교통 통제 사항 등은 기존 계획과 동일하게 운영됩니다. 4월 1일 저녁 12시부터 11일 저녁 12시까지 여의서로 1.7km 구간의 차량 통행은 전면 통제되며 4월 2일부터 10일까지 서강대로 남단부터 의원회관 사거리까지의 국회 뒤편 여의서로 벚꽃길 보행로는 제한적으로 개방됩니다. 보행로 개방 시간은 평일에는 아침 9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주말에는 아침 8시부터 저녁 10시까지입니다. 이것으로 이 시간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KCNTV 한중방송 뉴스 정명선이었습니다.